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제 픽업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쭉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픽업이란 무엇일까? 픽업이란 통기타의 소리를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출력을 해주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쉽게 말해 이제 공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대형 공연이나 버스킹과 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, 그리고 또 공간이 넓은 곳에서 기타를 칠 때는 그냥 기본으로 갖고 있는 이 통기타의 소리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픽업이 이제 있어야 공연할 때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픽업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픽업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. 이 픽업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피에조 방식, 그리고 마그네틱 방식, 그리고 마이크 방식, 그리고 트랜스듀서 방식,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되는데요. 물론 이 네 가지 중에서 몇 개씩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 그거를 흔히 듀얼 소스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피에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피에조 방식은 이제 그 세드 밑에, 요 세드 밑에 바가 하나 깔려 있어서 세드를 통해 전해지는 압력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방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이 피에조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은 선명한 음색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. 그리고 안정되고 큰 게인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, 여기서 말하는 게인은 쉽게 말하면 출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앰프나 스피커에서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되게 안정적으로 큰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. 그런데 이 피에조 방식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. 그건 뭐냐면은 본래의 기타 소리와는 좀 다른 왜곡된 소리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. 좋은 픽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왜곡된 소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표현이 되긴 하지만,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이렇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타에 달려있는 픽업은 바로 이 피에조 방식의 픽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이 피에조는 사실 UST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, 어떤 거냐면 언더세들 트랜스듀서의 약자로서 트랜스듀서 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피에조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식, 바로 마이크 방식인데요. 이 마이크는 기타 바디 안쪽 혹은 이제 기타 줄 앞쪽에 이제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소리를 수음하는 방식입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마이크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기타의 그 자연스러운 느낌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그래서 뭔가 기타의 울림이나 그리고 기타가 본연히 갖고 있는 그런 소리들을 그대로 좀 표현해주는 편이에요.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. 그거는 바로 음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음향 문제는 이제 피드백 현상,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하울링의 현상이 마이크 방식이 좀 더 심한 편이고요. 선명한 느낌이 비교적 부족하고 비교적 큰 게인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, 마그네틱 방식인데요. 요 사운드홀 앞쪽에 그 기타줄 밑에 이제 설치가 되어서 기타줄의 소리를 수음하는 방식입니다. 장점은 줄에서 나는 소리를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. 반대로 단점은 소리가 좀 날카로운 편이고, 음향 조절을 잘못하면 일렉 기타와 같은 소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어떤 기타에 장착을 한다 해도 비슷한 느낌의 소리가 표현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방식은 이제 트랜스듀서 방식입니다. 이 트랜스듀서는 피에조에서 설명했던 UST와는 조금 달라요. SBT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운드보드 트랜스듀서라고 해서, 이제 기본적인 방식은 이 기타의 상판 안쪽에 이제 트랜스듀서라는 그런 장치가 부착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기타를 쳤을 때 상판에서 느껴지는 그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수음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장점은 상판의 울림을 그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기타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 되겠고요. 단점은 기타 자체의 성능에 따라 편차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. 피드백의 위험도 역시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.
물론 직접 소리를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소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면, 피에조 방식은 기타줄을 튕겼을 때 이 새들이 받는 압력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커시브와 같은 소리를 낼 때는 사실 이런 기타의 퍼커시브의 느낌이 아니라 새들이 받는 압력, 퉁퉁 거리는 느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퍼커시브 연주를 하거나 할 때는 소리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줄의 소리를 다 잡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퍼커시브를 해도 이런 퍼커시브의 소리를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이크와 트랜스듀서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, 아까 말했던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. 그래서 이런 바디를 때리는 바디 히트의 연주나 그런 이런 퍼커시브 이런 소리들 역시 자연스럽게 좀 표현을 해주는 편이에요.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피에조나 그런 마그네틱과는 조금 다르게 선명함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. 특히 이제 트랜스듀서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듀서를 어디에 붙였느냐에 따라서 좀 소리의 느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. 픽업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타에는 어떤 픽업을 써야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좋아하는 소리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. 오늘은 이렇게 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기에게 맞는 픽업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기가 선호하는 픽업을 장착해서 공연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